자, 169페이지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 그럼 중과세는 중과세율을 곱해야 되겠죠? 딱 하나만 알면 돼. 169 꼭대기. 자, 대도시. 자, 대도시에서 무슨 등기야 이거? 법인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는, 대도시가 어디예요? 응? 수도권을 얘기해요. 지방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 중과 안 합니다. 지방은. 이거는 수도권에 있는 대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 법인 등기한다. 그럼 법인 등기할 때는 대도시니까 등록면허세를 뭐다? 높게 매기겠다. 그래서 꼭대기 몇 배다? 3배. 3배만 알면 돼. 자, 분수로 뭐다? 100분의 300. 표준세율에 3배를 매겨요. 원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야. 그럼 알 필요 없고. 우리는 표준세율의 몇 배? 3배로 한다.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꼭대기 100분의 300으로 한다. 3배. 그럼 1번. 대도시의 법인 등기 나와 있죠? 그죠? 이것만 하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설립할 때. 그리고 뭐다?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그래서 대도시는 인구 중과가 되므로 법인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법인 설립은 본점을 얘기해. 본점도 중과하고 지점도 중과하고 분사무소도 중과하고.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할 때도 중과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중과한다. 법인 설립은 본점 설립할 때, 지점도 중과하고 분사무소도 중과하고, 2번은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할 때도 중과한다. 몇 배? 3배. 단 2번 제외되는 거.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도 있다. 옆에 이거를 정.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도시형 업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도시에 꼭 필요한 업종들이 있겠죠? 이거는 중과 제외업종이다. 그래서 법에서 열거된 게 뒤지게 많아요. 대도시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이게 도시형 업종이에요. 대도시에 필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예요. 다만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으로서 법인 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제외업종 외의업종으로 변경을 안 했다. 변경하거나 뭐 업종을 추가하지 않았다. 2년까지는 뭐다? 뭐를 한 거야? 중과 제외업종 외의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업종을 추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추가하는 경우에는 뭐다? 중과세를 적용해요. 2년까지 뭐를 했다? 2년 이내에 중과 제외업종 외의업종으로 변경하면 이제 도시형 업종이 아니지? 그러니까 중과하겠다. 그 뜻이에요. 변경하거나 2년 이내에 업종을 추가했다. 추가하면 중과세를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년 이내에는 그대로 사용하라 이거지. 그럼 중과하지 않는다. 변경 등을 할 때는 중과한다. 자,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 되게 많잖아. 이런 게 도시형 업종이에요. 되게 많아. 이런 거 다 느낌이 1번, 항상 1번 유지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어쩌고 저쩌고, 사회 기반 시설 사업용이니까 이런 사업은 중과하면 안 되죠? 이런 게 중과 업종이야. 느낌이 세금을 많이 거두면 안 되잖아요. 뭐 은행업 이런 거, 주택 건설업 이런 거 등등등 넘겨봐요. 1번부터 33번까지 있어요. 그죠? 이거 다 할 필요 없어. 이런 게 뭐다? 도시형 업종이다. 중과 제외업종이에요. 1번부터 33번은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23번에 별을 딱 붙여봐. 23번 봐요. 여신정문 금융업이잖아. 금융업은 대출을 받거나 예금해야지 금융업도 이거 도시형 업종이에요.
또는 할부금융업, 다 도시형업종, 이런 업이 있어야 돈을 빌리거나 적금예금을 다 들죠. 그래서 23번이 대표적인 뭐다? 도시형업종이다. 금융자가 들어가는 거.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납세 절차. 자, 지금부터는 읽어보면 돼요. 171페이지. 오른쪽으로 왔어요. 납세지. 다 기초에서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항상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다? 소재지. 그럼 우리는 부동산만 알면 돼. 소재지. 그리고 과세 대상은 1번만 알면 돼. 부동산. 자, 부동산은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옆에 저거 도구세. 도구가 걷어가요. 도구. 부동산은 소재지 도구가 걷어간다. 도지사, 자치구청장.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뭐라고 배웠어? 도구세.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요. 항상 도구가 주인이야. 여러분들 사는 동네는 자치, 시가 주인이고. 넘어갑니다. 자,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 별 딱 붙이고. 양괄호 2번. 재산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 이 부동산이야.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갑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갈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죠. 근데 이 부동산이 뭐다? 대전에도 걸쳐 있고 뭐 그다음 경기도에도 걸쳐 있다고요. 걸쳐 있어. 걸쳐 있다고. 그럼 대전에도 뭐가 있어? 등기소가 있죠. 경기도도 뭐가 있어? 등기소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각각 가면 납세무자가 불편하잖아. 하나의 저당권인데. 하나의 저당권인데. 그럼 등기소가 따로따로 가면 안 되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등기소를 정해줍니다. 누가? 상급관청이. 알아들었어요? 대전으로 가라. 그럼 납세지는 뭐다? 대전 등기소가 납세지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대전 등기소 관할 뭐다? 지자체, 지자체장이 걷어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3급 관청이 결정한 곳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등록 관청 소재지다. 양괄호 2번. 부동산 소재지 하면 큰일 나요. 걸쳐. 걸쳐 있을 때는 각각 부과하면 불편하잖아. 3급 관청이 지정한 뭐다? 등록 관청 소재지다. 그래서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이 걷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신고 납부. 자, 등록면허세는 일반적으로 뭐다?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등기등록 전까지. 1번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60일 쓰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길 건너 남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죠. 뭐 납부하고 등기 신청해야 돼? 등록면허세 납부. 언제까지? 등기등록 전까지. 그럼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한다? 접수하는 날까지. 2번. 절대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전까지. 172쪽. 172쪽. 자, 추가 신고 납부. 옆에 저거 취득세와 동일. 추가 신고 납부는 취득세와 동일해요. 뭔 뜻이다? 등기 후 중과세 대상이 되면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도 며칠을 쓴다? 60일. 이미 납부한 거 빼고. 그리고 포인트는 가산세 제외. 그러니까 취득세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물건이 중과 물건이 됐을 때는 전까지 하면 안 되죠? 접수하는 날까지가 아니라 60일 이내. 자, 오른쪽 2번도 똑같아. 자, 비과세 받아서 감면받은 게 부과대상, 추징대상이 됐지? 이럴 때는 역시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 60일. 그래서 1번, 2번은 취득세와 동일하다. 비과세 받은 게 부과대상이 되잖아.
또는 추징 대상이 될 때는 정까지 하면 무한대잖아.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1번, 2번. 자, 3번 별 딱 붙여요. 자, 등록면허세는 뭐다? 신고를 안 하더라도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를 안 하더라도 뭐 한다? 전까지 또는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뭐 한 걸로 본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가장 많이 출제된 거예요. 양고로 3번. 전까지. 그래도 첫 번째 줄이 뭐다?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하더라도 신고 안 했어요. 그럼 뭐 언제까지?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뭐 한 걸로 본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뭐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부과한다 그러면 틀려요. 왜?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 따라 하지 말아라. 전까지 납부하면 뭘로 본다?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 그다음 기한 후 신고도 취득세랑 동일. 그 다음 보통징수도 다 동일해요. 보통징수 뭐가 붙었을 때 부족하게 신고하거나 그러면 가산세가 붙지? 항상 신고하는 세금은 가산세가 붙으면 합쳐서 합하여 무슨 징수 방법으로 돌아간다? 보통징수.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합쳐서 합한 금액. 보통 징수. 자, 넘어가죠. 다 끝났네. 나머지는 취득세랑 똑같고. 그래도 175쪽 박스 별 딱 붙여.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박스 꼭대기. 취득세는 원칙이 며칠이다. 60일.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신고 납부. 전까지. 그러나 예외. 예외는 중과 물건이 되는 거죠. 추징 대상이 있을 때는 둘 다 똑같이 어떻게 한다?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예외는 똑같아요. 추징 대상. 중과 물건이 되거나 비과세 받은 게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며칠? 60일 이내. 똑같다고요, 이거는. 자, 6번 기초. 6번 등록면허세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본세. 본세와 함께 내는 세금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부가세. 그럼 이름만 먼저 봐. 둘 다 따라붙어. 항상 부가세는 두 개야. 지방교육세, 농특세. 왜 둘 다 따라붙어? 능력이 있으니까. 자, 구체적으로 돌아가요. 다 총론에서 배운 거예요. 다시 한번 배워요. 자,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니까 납부세액이 100만원이야. 100만원. 그럼 전까지 납부하면 끝나죠. 근데 이거를 법에 의해서 뭐를 받은 거야? 감면받은 거야. 50% 감면받았다고요. 그럼 100만원 중에 50% 감면받으니까 이제 납부할 세액이 얼마로 바뀌어? 50만원으로 내려가지. 50만원. 그럼 50%니까 감면세액이 얼마야? 50만원. 그럼 이해는 안 내는 거야. 50만원 안 내. 감면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함께 뭐를 내줘야 돼? 부가세. 그럼 여기에 20%. 20% 뭐가 붙는다? 지방교육세 10만원. 이해의 이름이 뭐다? 지방교육세. 납부세액에 붙는 거예요. 그 다음 감면받으면 본세는 안 내. 본세는 안 낸다고. 여기에 몇 프로? 20%. 그럼 얼마 따라부터? 10만원. 이해의 이름이 뭐다? 농어촌 특별세. 그럼 지방교육세는 뭐에 붙는 거야? 납부세.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 세액. 납부세액에 붙는 거예요.
농어촌 특별세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뭐다? 감면세액에 붙는다. 그럼 은행에 얼마나 해야 돼? 50만원. 10만원, 10만원, 70만원 납부하는 거예요. 이거 다 총론에서 해본 거예요, 이거. 또 한 번 한다고요. 다시 하는 거야. 그래도 한 번 들을 때와 두 번 들을 때는 똑같아요. 더 안 돼요. 어? 자, 넘어가. 대답도 안 하지. 자, 괜찮아요. 자, 부가징수 꼭대기. 꼭대기. 지방교육세 또는 농특세는 납세무자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 같이 어떻게 한다? 두 가지를 신고하고 납부한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는 신고 납부한다. 본세랑 같이 낸다 그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 나왔다. 8번 별 붙이고 최저세액제. 자, 6천 원이 안 되더라도 얼마를 걷어간다? 6천 원. 그러나 네모 취득세는 뭐가 있다? 면세점. 그 재산세는 뭐가 있다? 소액, 징수면제. 면세점은 얼마까지 취득세가 없어? 면세점 50만원 이하. 소액 징수면제는 얼마? 2천원 미만. 숫자 정리 잘해야 돼요. 2천원 미만은 징수를 안 해요. 재산세, 취득세는 면세점 50만원 이하. 소액 징수 면제는 얼마 미만? 2천원 미만. 근데 여러분들 2주 한번 보더라도 한 장짜리는 살짝 보죠, 그죠? 설마 2주 만에 덜렁덜렁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아니, 한 번도 안 봐. 덜렁덜렁 나왔어요. 그래도 나온 게 다행이야. 이 공시세법은 하루 빠지면 한 달 만에 봐요. 두 번 빠지면 두 달 만에 봐. 점수 안 나와. 그냥 빠지면 안 돼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1번은 뭐를 물어본다? 납세지. 항상 납세지는 지방세는 부동산 소재지지. 주소지 틀렸네. 자, 그 다음 2번은 원칙은 뭐다? 60일 틀렸네.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록면허세니까. 자, 3번 비과세 받았다. 추징사유죠? 이럴 때는 60일 신고 납부. 답이 3번이네. 자, 4번은 신고 납부 기간은 벌써 60일 틀렸네. 등기 등록 전까지이다. 자, 5번은 뭐다? 납소재지. 소재지는 맞죠? 근데 어디에 신고 납부하는 거야? 시군구에,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등기소는 등기 접수하는 곳이라고요. 등기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한다. 잘 나가다가 등기소에 신고, 등기소는 등기 접수하는 곳이에요. 지자체 시군고에 납부한다고요. 금고에, 은행에다가. 정답이 몇 번? 몇 번밖에 없어요? 3번. 금방 설명하고 금방 문제 풀잖아요. 자, 오른쪽 이제 마지막 파트가 뭐다? 비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몇 개가 안 되네요. 비과세. 항상 국가 등은 비과세다. 과세권자들은 비과세여 세법의 공통.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주한국제기구 다 상호주의에 따라 부과를 안 한다. 왜 부과를 안 해? 자기들이니까. 자기. 자기는 과세권자예요. 자기가 들어가면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등록 또는 면회에서 과세했잖아. 누가? 외국 정부가?
그럼 우리도 당연히 부과한다. 모든 법의 기본이에요. 우리 거를 외국이 과세하면 우리도 당연히 뭐다? 부과한다. 그리고 박스 참고. 자기를 위한 등기등록은 비과세를 내겠죠. 자기 차가 들어가면. 자, 1번만 별 하나 딱 붙여. 지방세가 체납됐다. 지방세 납부 안 했다는 거지? 그럼 지자체는 압류가 들어가잖아. 세금 안 냈잖아. 압류 또는 나중에 세금 내면 해제해 주죠? 그럼 누구들이 하는 거야? 자기들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등록면허세가 어떻게 된다? 비과세 된다. 포인트가 뭐라고? 지방세 체납. 그럼 압류 들어가잖아. 나중에 해제하는 것들은 지자체와 관련이 있죠? 비과세한다. 1번만 알면 돼. 자, 기타 밑에. 자, 포인트가 뭐다? 특별청산. 아니다. 법원의 촉탁등기. 원래 법원의 촉탁등기는 명의자에게 과세해. 어떨 때? 회사 정리 또는 특별청산. 회사 끝났잖아. 그럼 이럴 때는 회사에게 과세를 안 합니다. 비과세. 회사 망했으니까. 법원의 촉탁등기는 원래 과세하는 거예요. 어떨 때? 둘 중에 하나. 그럴 때는 부과하지 않는다. 뒤에 거는 읽어볼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2번.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 변경, 지적수관청 변경 어쩌고 저쩌고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 이거 다 이거 자기들이 하는 거잖아.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뭐다? 비과세. 다 자기들이 하는 거요. 주민등록 변경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못하지. 자기들이 하는 거 비과세. 자, 그 다음 3번은 별 붙여. 묘지. 묘지를 뭐라 그래요? 무덤. 자, 무덤은 반드시 비교해야 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2%만 걷어가요. 무덤 거래할 때. 묘지.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개자 자격증을 따서 무덤 거래할 때는 거래가에게 2%만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등기할 때는 비과세해 준다고요.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그래서 취득세를 물어볼 때는 과세한다. 등록면허세를 물어볼 때는 비과세한다.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몇 개 안 되죠? 여기까지잖아. 나머지 뒤는 면허는 볼 필요도 없어요. 자, 한 장짜리를 한번 정리해 보죠. 조세 정리 프린트. 자관 세법은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 조세 정리 프린트. 조세 정리 프린트. 자, 폈어요? 자, 등록면허세 1페이지 보자고요. 자, 정리 들어갑니다. 조세 정리 프린트. 두 번째 칸 등록면허세 꼭대기. 자, 과세권자는 누구다? 도구세. 도구세의 도구세. 그 다음 납세지는 어디다? 소재지. 소재지예요. 자, 그 다음 과세 대상은 1.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세 가지가 들어가죠. 그리고 소유권 이외 등록. 그럼 옆에 저거 등록 옆에 공부 기준이라는 거. 공부. 등록 옆에 설정, 변경, 소멸할 때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소유권 이외. 2% 납부한 거. 아, 소유권 이외가 뭐다?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과세 대상이. 단 1번, 2번, 3번은 뭐다? 이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거요. 1번 광업권, 어업권. 2번 채척기간 경과. 3번 면세점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낸다? 등록면허세. 그리고 하얀별 미등기 부동산 2% 납부한 거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낸다? 등록면허세를. 포인트만 잡아놨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납세무자. 납세무자는 등록하는 자, 명의자. 명의자 옆에 적어 공부.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 명의자는 공부로 따져요. 공부로. 그래서 1번
설정 등기할 때는 누구 이름이 올라가? 권자. 말소 등기할 때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설정자. 자, 안 할게. 안 갖고 와서 진행을 못 하겠네. 자, 다른 거 하죠. 다른 거 해요. 예? 처음 왔어요? 오늘 처음 왔어. 기다리자고요, 좀. 처음 왔구나. 잘 도와줘요, 처음 왔으니까. 자, 일단은 진행해요. 자, 다시 봐요. 자, 납세무자 나와 있죠? 설정 등기는 권자, 말소 등기는 권자가 집은 설정자, 그 다음 외관상 권리자, 형식주의예요. 사실상 권리자면 안 돼요. 외관상 권리자. 그럼 공유는 항상 연대 납세무가 있고, 자기 지분만큼. 자, 과세표준, 물세, 개별 과세하죠? 자,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 그 다음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6개 있죠? 근데 6개인데 자산재평가, 감가상각으로 달라지면 등록면허세는 뭘로 간다? 변경된 가액. 그리고 바로 밑에 가져가 경매는 채권금액. 부동산가액 하면 안 되죠? 전세권은 전세금액. 임차권은 조심해야 돼요. 약자로 적었잖아. 월임. 월 임대차 금액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율 나왔다. 등은 등록면허세. 그럼 취득세에서 1을 뺀 거지? 취득세 4에서 1을 빼면 2. 등록면허세는 2% 유상. 상속은 큰 녀석에서 1을 빼면 0.8. 증여는 3.5에서 1을 빼니까 1.5. 그리고 원시는 1을 빼니까 0.8. 소유권 4개. 2% 납부한 거, 취득세 큰 거에 1을 빼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소유권 이외, 1000분의 2이잖아. 0.2%, 과로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1000분의 2, 전세권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임차권은 월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과로, 앞에를 조심하죠. 그리고 변경 말소 등기는 건당 얼마다? 6000원, 종량세죠. 그래서 종가세, 종량세를 함께 쓴다. 그래서 지목변경 등기, 말소 등기는 등은 건당 6,000원.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예요. 그래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환급 안 된다. 이유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수수료 성격의 조세니까 안 돌려준다고요.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제 6,000원 걷어요. XX가 뭐다? XX를 조심해. 물납, 분납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언제 성립한다? 등기 등록하는 때 성립. And 신고하는 때 확정. 항상 봐야 돼요. 자, 넘어갈까요? 뒤로. 자, 취득 관련된 조세. 등록면허세네요. 신고 및 납부 기간 제목이 1번 언제까지 납부한다? 전까지. 그 다음 중과나 추징이 대상일 때는 취득세와 동일하지 60일. 자, 3번은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하더라도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이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자, 나머지는 다 했고, 다음 부가세를 정리해야지. 밑으로 내려와서. 지방기업세 20%는 뭐의 20%야? 납부세. 그 다음 농어촌특별세 20%는 감면세액의 20%. 다 우리 총론에서 이거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프린트로 아웃라인을 잡았네요. 빨리 오라 그래요. 수업해야지.
자, 기본사죠. 안 들어오는데 수업을 해야지 빨리 오라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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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재산세 기본만 하자고요. 프린트 오늘 필요 없는데 오늘 처음 왔으니까. 자, 185쪽. 자, 재산세는 기본 흐름만 갖고 지나갑니다. 평균적으로 세 문제네요. 185쪽. 자, 기본서 185쪽. 재산세의 특징. 자, 까만 것만 알면 돼요. 재산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라고 배웠어요?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6월 1일이에요. 185쪽. 기본만 알라고 하죠. 넘어가요. 자, 186페이지. 꼭대기. 재산세는 신고 납부가 아니죠? 때가 되면 고지서가 날라오는 무슨 징수다? 보통 징수. 그럼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연체이자가 붙지? 뭐만 붙어 오로지? 가상금만 붙어요. 가산세는 없다. 그리고 5번은 별 하나 딱 붙이고 재산세는 물납 및 분할 납부를 인정한다. 둘 다.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둘 다 인정한 거는 재산세밖에 없어요. 자, 6번은 아까 배웠잖아. 6번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에는 뭐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밑줄 긋고 사실상 현황. 공부상 현황 하면 안 돼요. 그럼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다 주거용이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단하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야.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바뀌어요. 이런 거를 무슨 원칙이라고 그런다? 사실상 그냥 줄여서 현황부가 원칙이라고 그래요. 현황부가 원칙은 사실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공부로 따지는 거는 뭐밖에 없다? 등록면허세. 나머지는 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 다음 7번도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제도와 뭐가 있다?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어요. 뒤에서 배우고. 자, 과세주체. 원칙은 누가 걷어간다? 시군구. 이 구는 자치구예요. 단 양괄호 3번. 서울특별시는 구청장이랑 공동과세한다. 원칙은 시군구세. 이 구는 자치구지? 그럼 서울특별시와 어떻게 한다? 공동과세한다. 50%씩. 그래서 서울은 뭐라 그런다? 특별시세 및 구세라 그래요. 왜 서울은 공동과세? 강남구청은 재산세가 엄청 많이 들어오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과 50%씩 공동과세해서 재정이 열악한 구청을 지원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결론이 빡세야. 세 가지를 딱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취득세는 제일 아래 누가 걷어간다? 특광도세. 힘센 자.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아까 배웠지? 도구. 그 다음 재산세는 힘이 약한 자 시군구. 그래서 구 밑에 저거 특별시세라고. 재산세 구 밑에 특별시세라고 적으라고요. 공동과세합니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일 세 가지가 세 주기야 세 가지가 셋 중에 하나가 답이야. 특별 시세가 아닌 건 뭐가 답이야? 특별 시세가 아닌 거는 뭐가 답이야? 특별 시세가 아닌 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취득세 특별 시세 특별 시세잖아. 말도 못 알아들어? 어, 그렇지. 등록면허세는 특별시하고 관련이 없지? 특별시세가 아닌 건 등록면허세가 답이야? 도구니까? 그 다음 도세가 아닌 건 뭐가 답이야? 재산세가 답이지. 도세가 아닌 건. 좌우간 과세주체를 물어볼 때는 셋 중에 하나가 답이요. 아, 취득세는 힘센 자, 특광도. 재산세는 매년 찔끔찔끔 힘이 약한 자 시군구.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양다리 걸쳐있지? 도구. 자, 그 다음 뭘로 들어간다? 무엇을 보유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자, 오른쪽.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게 몇 거라고 배웠나요? 토, 지, 건축물, 선박. 선박이 아니라 주택이 나와야지. 주택,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섯 개. 일명 약자가 뭐다? 토, 건조 선언.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을 묶어서 뭐라 그런다? 부동산. 그래서 세 가지로 줄이면 뭐다? 부산항. 다섯 개. 자, 그럼 출제가 뭐 위주로인데 주택. 주택은 따로따로 구분 안 해요. 건물가액과 무슨 가액을 토지가액을 통합해서 주택분재산세로 계산한다. 그래서 주택은 토지 건축물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아파트 어떻게 계산해? 재산세.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고지서가 날라와. 합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집이 없는 분들이야. 그럼 세금 많이 나오니까 고지서가 몇 번 날라올까요? 두 번 날라오지. 학원 건물 어떻게 계산해? 재산세를. 건물 따로 땅 따로 구분 계산해요. 주택은 합쳐서 뭘로만 계산한다? 주택분재산세로만. 제일 잘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살다 보면 잘하는 것도 나와. 고지서가 두 번 날라와. 합치니까. 이상하다. 나는 한 번 날라오는데. 싼 집에 사는 거야? 싼 집에. 자, 넘어가죠. 참 여러분들 보면 즐거워. 그냥. 자, 188페이지 6번. 6번만 알아보라. 6번 떠났잖아. 현황부가 원칙이야 이거. 다를 때는 뭐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 공부상 현황하면 틀려요. 사실상 현황이다. 자, 꼭대기 박스 보라고요. 박스 봐요. 박스 꼭대기. 자, 주택이다. 주택 부속토를 제외한 토지로서. 자, 주택을 제외한 거니까 무조건 뭘로 부과한다? 꼭대기 토지분재산세. 자, 그 다음 건축물은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뭘로 따로 계산한다? 건물분재산세. 그럼 주택의 건물은 주택이지? 통합해서 합쳐서 뭘로만 계산한다? 주택분재산세. 선박항공기는 따로따로 계산하고.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아, 이건 하지 말고. 네, 나중에 해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토지야. 자, 넘어갈까요? 몇 쪽? 190쪽. 토지분 과세 대상의 구분. 자, 토지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분리과세. 그 다음, 별도 합산과세. 그리고 종합합산과세. 세 가지로 구분해요. 분리, 별도, 종합. 그리고 분리는 다시. 가장 낮은 세율 뭘로 과세한다? 저율 분리.
가장 높은 세율 뭘로 과세해야 한다? 고율 분리. 그럼 토지는 몇 가지로 나누는 거야? 크게 세 가지. 근데 고지서 날라올 때 토지는 원래 석장이지? 석장으로 날라오잖아, 땅 부자들은. 근데 토지는 무조건 몇 장으로 날라온다? 한 장 고지서. 각각 한 장 하면 안 돼요. 원래 석장이잖아, 땅 부자들은. 한 장에 날라온다고요. 세 가지 끼워갖고 고지서 날라올 때 각각 한 장 하면 안 돼요. 토지는 무조건 한 장으로 날라온다. 자, 여기 봐 이제. 자, 합산이잖아. 이거 뭔 뜻이다? 여러분들 동네에, 예를 들어서 알아들었나요? 동네에 땅이 여러 개 있다.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거야. 합산하면 토지가액이 올라가지? 그래서 소유자별로 합산하니까 뭐야? 인세야. 그럼 이해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분리하는 거야. 땅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물세야.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문제를 풀 때는 여러 개 재산을 갖고 있을 때는 합산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파트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어떻게 계산해? 물세 따로따로. 상가를 여러 개 갖고 있다로 따로따로. 토지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합산한다. 왜 합산할까요? 법에 무슨 세율로 돼 있으므로. 합산한다는 얘기는 토지 가액이 올라가지 세율도 높이겠다는 뜻 아니에요? 왜 합산해? 초과 누진세율로 돼 있으므로. 3단계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해는 왜 합산을 안 해? 법에 무슨 세율로 돼 있으므로 차등 비례세율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죠? 이렇게. 왜 합산을 안 해? 비례세율로 돼 있으므로. 왜 합산해? 누진세율로 돼 있으므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비례세율은 합산하나 안 하나 똑같이 나와. 자, 대한민국 상식. 1억짜리 상가를 분양받아. 1억짜리 상가를 분양받으면 등기 쳐야지. 무슨 세금을 납부하라? 취득세. 그럼 1억에다가 몇 프로야? 취득세 몇 프로? 4%. 그럼 취득세가 얼마야? 400. 이 4%를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5억짜리 분양받았어. 몇 프로? 4%. 그럼 취득세는 뭐야? 2천만 원. 이 4%를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따로따로 계산하잖아. 400, 2천. 합치면 얼마야? 6억. 합치면 6억에도 4%지? 그럼 똑같이 얼마야? 2,400. 따로따로 계산하나 합쳐도 똑같이 2,400. 합칠 일이 없잖아. 그래서 분리과세는 안 합쳐. 법에 무슨 세율로 돼 있으므로? 비례세율로 돼 있으므로. 합산하면 시간 걸리잖아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용어만 알아야 돼. 자, 가장 낮은 세율. 이거는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생산 목적. 세금이 가장 싸. 대표가 뭐가 있다? 농지 같은 거. 농지는 재산세를 적게 부과해야지. 생산에 사용하는 땅. 가장 낮은 저율 분리. 그 다음 고율은 가장 높은 거야. 이거는 무슨 목적이야? 사치. 사치 목적이니까 세금이 가장 많이 나와야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골프장 토지, 고급오락장 토지 등 사치. 가장 높아. 그 다음 별도로 띄어서 합산하는 거는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사업 목적. 그럼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땅은 무슨 합산이야? 별도 합산. 그래서 세종시에 어떻게 합니까? 상가 땅이 여러 개 있지? 그러니까 합산한다고요. 대표적으로 무슨 땅이다? 상가 땅, 사무실 땅. 그 다음 종합 합산은 어떤 목적이야? 투기 목적. 딱 아웃라인은 잡아.
그래서 여러분들 사는 동네보다 나대지가 여러 개 있다.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이게 딱 비본강의 네 가지. 생산 목적은 자율분리. 사치 목적은 가장 많이 나오니까 뭐다? 고율분리. 사업 목적은 합쳐서 별도 합산. 그 다음 나대지 등이 여러 개 있으면 투기 목적으로 봐서 별도 합산. 그래서 재산세는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와. 이거 기억나는 거예요? 혼자 떠든 거예요? 두 달 만에 하니까 약간 좀 어설프죠? 잠깐, 재산세는 이렇게 과세해요. 분명히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요.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그러니까 반복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박스 나왔네. 분리과세. 분리과세 나왔잖아요. 분리과세 나와 있죠. 저율, 고율이 있잖아. 낮은 세율, 높은 세율. 그럼 분리과세면 딱 무슨 목적? 생산 목적, 사치 목적. 종합 합산하면 투기 목적. 별도 합산하면 사업 목적. 자, 지금부터 잘 들어요. 이렇게 재산세는 다 과세합니다. 다 과세예요. 그리고 일정 가액을 넘어갈 때는 다시 한번 뭐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 연결을 시켜야 돼요. 1차적으로 시군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가격이 많을 때는 종합부동산세. 이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요. 반드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그러면은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종부세를 과세 안 해. 두 가지는. 재산세만 과세해요. 분리는. 농민에게 종부세를 과세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사치는 몇 프로로 뺏어가? 4%로 뺏어가니까 종부세는 과세 안 해요. 고율 4%짜리야. 사치는 매년 4%. 세금이 엄청 높은 거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 사업용 땅은 과세합니다. 종합도 과세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사업용 땅은 공시가격. 다 공시가격이에요. 이거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준다고요. 그럼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사업용 땅은 얼마를 넘어갈 때 80억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재산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다 과세하는 거고 그 다음 나대지 등은 얼마를 넘어갈 때 5억을 넘어갈 때만 과세합니다. 딱 세 가지 숫자예요. 그리고 하나 더 적어. 주택. 자, 주택은 얼마를 넘어갈 때 과세할까요? 공시가격으로 6억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납세할 의무자는 숫자가 6억 초과. 사업용은 제일 높죠? 80억 초과. 그리고 종합합산은 5억 초과할 때만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재산세는 이런 거 안 따져요. 오늘 종합부동산세를 배우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집은 얼마짜리예요? 아, 이거는 뭘로 따져? 개인별로 따져. 집 있잖아. 그래서 공동 소유할 때는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 개인별로 따지니까. 아파트가 12억이면 뭐다? 실거래는 15억 전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 하나다. 비싼 집에 살면 반드시 공동등기를 해야 돼. 이 동네 15억 되는 집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죠? 아, 있을 수도 있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대지가 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좌우지간 재산세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 종부세는 땅을 몇 가지로만 구분한다. 두 가지로. 무조건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80억 초과. 그 내 집은 얼마 초과? 6억 초과가 원칙이요.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죠. 쉬었다 해요.